그게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게 97년 3월에서 8월 요 기간이더라고요. 그 좀 지나면은 이제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예요. 그래서 이제 회장님도 그 기획단에서 한 역할을 하시는데요. 그 당시 대선 준비 기업. 뭐 직책이 뭐죠, 거기가? 대선 기획단 홍보본부 전파 매체 단장 이렇게 그 이제 방송 출신이라고. 방송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,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게 그냥 그 조직에 책임자 비슷하게 들어가고, 그 조직에는 그 날고 뛰는 당대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. 그랬었습니다. 뭐 선거 결과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안 됐는데, 뭐좀 선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일화나 뭐 그때가 누구였죠? 이회창이었나? 예, 그러셨죠. 저기 좀뭐 그래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. 그랬어요. 당초에는 선거 승리가 예상됐던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두 번 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예, 두 번. 근데 막판에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는데, 우리 당에서의 분석은 그거죠. 뭐. 유언비어, 터무니없는 공격, 그 아들 병역 문제라든가, 뭐 그저 부인께서 뭐 어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든가. 그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는 참 무죄가 됐습니다. 다 무죄가 됐는데. 뭐 일단 끝나고 무죄가 되면 뭐합니까? 근데 그때 타격이 컸지요. 더나 대법관까지 하시고 감사원장까지 하신 분이 애를 군대를 안 보내. 그리고 집에서 그 회사 돈 받아 쓰나 뭐 이래가지고 아주 사실 저 가장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정계에 투신하신 분인데 거기에 결정타였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분 또 고집이 있지. 나 무죄 받고 나서는 또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해서 또 나오셨는데 그때 내가 유세본부장을 했습니다. 좀 더 가까이서 그 모셨는데 그분이 좀 연설이 좀 서툴러요. 그래서 이렇게 호응을 좀 끌어내는 거 그게 좀 판결문 비슷하게 하십니까? 그래도 이분 무슨 선동적인 얘기, 뭐 막말, 뭐 이런 걸 절대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다. 해서 굉장히 그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본인 자신이 큰 일을 못 하셔서 오직 그 도덕적인 대법관 출신 이 대나무 같이 꼿꼿하신 분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. 이거 하나로 밀고 가니까 좀 호소력이 적었지. 근데 마지막 내가 유세본부장 그 두 번째 도전일 때지. 그때 한 20일 투표를 한 20일 남겨놓고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지지도가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.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. 보통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이런 소리를 합니다. 표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. 거리에 나가든 골목길을 가든 표가 거리에서는 특히 버스 택시에 탄 사람들이 손을 흔든다든지 이게 표가 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.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나 자신도 그 후보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근접거리에서 한 달여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
결과가 좋지 않다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대표님 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한 표라도 더 그 보태기 위해서 제가 지역구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열흘 전에 내가 지역구로 자진해서 갔어요. 유세본부장 그만두고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이회창 찍으라 하는 게 더 낫지.